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포천에 있는 레이싱 트랙입니다. 경기는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좋게 트랙이 디자인이 된 트랙에 지금 잠깐 와 있는데요. 이 차는 아이오닉 5 H트랙 4륜구동 모델입니다. 305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EGMP 플랫폼이 적용된 첫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셨죠? 네, 박민주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짧게 달려보면서 이 차의 성능, 대지 트랙인 만큼 무게중심도 바닥에 깔려있잖아요. 전기차가 코너링에서 얼만큼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 자, 스포츠 모드로 초가속 이제 스타트 해볼까요? 날아가겠죠. 날아가겠죠.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출발! 잘 나간다 이거. 오! 뻥 튀기는데? 오! 이 소리가 안 나니까. 오야. 오, 잘 잡아줘. 이 전륜이라 후륜이라 돌아가는 게 느낌이 와. 우와. 오, 잘 달린다. 브레이크. 이야! 요! 오! 이! 너무 재밌는데? 장난이 아니네, 그쵸? 오, 그쵸? 이야! 오! 오! 타이어가 밀려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오야, 오야. 이야! 오! 오! 야, 타이어만 스포츠 타이어로 적용이 되면 쪽 쫀득쫀득하게 잡아준다 그러면 트랙에서 정말 끝내줄 것 같아. 어우, 간만에 살벌합니다. 네. 아, 잘 잡아주네요. 피칭이 아주 없진 않아요. 피칭이 좀 흔들림이 좀 있어. 그런데도 이 정도에 타이어 성능만 좋으면, 좀 접지력만 좋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오, 재밌는 차네. 아, 야, 야, 이게 맞는 대로 뒤에 펀치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오. 야, 야, 이 브레이크가 좀 밀리긴 하네. 예, 그래서 이 전기차는요, 회생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 장치를 같이 더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넥소에다가 8P를 꽂았잖아요. 브레이크는 잘 들어야 돼. 하는 게 ABS 걸리는 거. ABS도 걸리고 차가 지금 네 바퀴 다 걸리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2륜일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돼? 1륜이면 그냥 돌았다고. 드리프트라고 하면서 가야죠. 드리프트. 예, 후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의 성능 이 정도 믿을만하지 않나? 이 차의 성능은 정말 믿을만해요.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차의 성능보다, 네. 우리 임 기자님의, 제가 보기에는 이 차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서스만 살짝만 낮추고 타이어만 스포츠형 타이어 255-45R20인치예요 35ZR로 해갖고 22인치에다가 쫀득쫀득한 타이어를 하면 끌림도 없이 정말 코너링이 끝내주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원래 말이나 내년 초에 아이오닉 5N이 나온다 그러니까 N이 나오면 저게 더 기대돼요. 네. 정말 기가 막히는. 네,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정말 재밌네. 살짝 운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더 부드럽게 한번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드럽게? 네, 한번. 또 부드럽게 또 어떤 성능이 달하는지. 그런 뭐 그것도 중요하니까. 자, 그럼 에코 모드에서 부드럽게 한번, 네, 가볼게요. 아, 네. 아, 또 부드럽게는 또 너무
지금 에어컨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 야,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아, 형이 어때? 나는 네 서킷에 오랜만에 들어왔잖아. 바닥을 쫙 깔고 하는 느낌. 딱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런 전기차 무게중심이 낮게 깔린 듯한 그런 화끈한 느낌은 아니고 딱 붙은 느낌보다도 지금 위쪽의 무게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상초의 무게가 살짝 있고 생각 드는 거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타이어랑 휠만 타이어 끌림이 좀 심하잖아요. 심하죠. 예. 이게 성차감 위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이 차 자체가. 솔직히 아이오닉5는 레이싱으로 달리기 위한 차는 아니에요. 세팅 그렇죠. 자체가. 그죠? 네, 성격이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니고 패밀리카로서 진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디자인이 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이스로는 적합하진 않지만 H트랙을 적용됐다는 차량 기동이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살짝 경험을 해본 것 뿐이에요. 트랙에서 뭐 부족할 수 있지. 그런 성격의 차가 아닌데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 정도 성능이고 이 정도 기능이면 뭐 나쁘지 않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식하네. 아 재밌네요. 아 역시 차는 이 트랙을 이 혹독한 조건에서 달려봐야 성능을 진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로 가봐야 한계점을 찍으니까. 네 맞아요. 전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세 제어를 잡긴 잘 잡아. 이게 세팅 자체가 이 성차감 위주 편안함 위주로 세팅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둘 다 갖출 수는 없죠. 모든 차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이렇게 마련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잘 만든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바꿔서 한번 박민주 대표님이 또 경험을. 이 차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 그렇죠. 중간에 이겼으니까. 네. 오우, 나 오랜만에 서킷으로 아까 꽂는 줄 알았어, 막, 느낌이. 아, 타이어가 좀 약하구나. 타이어가 좀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느낌이 아까 막, 뒤뚱뒤뚱 되는. 네, 승차가 위주의 타이어라. 잘 되는구나. 스포츠 모드인가? 아니잖아. 지금 어이크 모드야. 어? 아, 어쩐지. 아까랑 느낌 틀리게 나. 너 말이야. 이제 스포츠다 이제. 어우 틀리네. 와 씨, 장난이 아니네. 재밌네. 재밌지? 어. 아, 잘 나간다. 야, 이 시간 차 하나 세팅해서 타면 진짜 재밌겠다. 그지? 아, 돌진 않네. 그지? 잡아주네. 오랜만에 타니까. 오, 죽이네. 오,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야, 이 대단하네. 타보니까. 좋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오닉5를 H트랙을 풀옵션을 갖고 트랙을 살짝 달려본 소감. 튀어나가는 힘이 말이 필요 없어요. 사륜구동이라는 점 때문에 코너링에서 진입하고 탈출할 때 느낌이 사륜구동이 개입하는구나. 바퀴 네 바퀴가 굴러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쫙 와요. 하체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늘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탁 오지 않나.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지금 한계 안에서 밟아 제껴도 차가 뭐 어느 정도 느낌. 아니 저희 거의 잡아주는 느낌. 거의 잡아주는 느낌. 아 잘하셨어요. 오, 네. 정말 생각 외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생각으로 아주 재밌는, 아주 즐거운. 이게 스포츠카 세팅도 아닌. 그쵸, 스포츠카 세팅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잖아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고속주행감이나 코너링, 탈출감이 너무 좋아. 내연기관 차였다 그러면, 변속감이라든가 배기음 자체가 있을 텐데, 너무 조용하게, 그냥 부드럽게 속도가 압박 나가니까, 내연기관만 타신 분들은 이 차를 처음 접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프로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무조건 대세일 것 같아요. 대세고요. 네. 차는 서킷에서 타봐야겠네. 그렇죠. 차는 트랙을 타봐야 이 차의 최고 성능, 네. 이 차를 한계점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올 때는 너무 편안하고 부드럽게 네. 정말 휴식 모드로 왔는데 네. 순간 야생마가 되네요. 그렇죠. 네. 야생마. 아, 맞습니다. 정말 멋진 차입니다. 네. 아주. 간편하게 재밌게 포츠네인 레이스웨이를 아이오닉5 H트랙 풀 옵션을 갖고 지금 주행을 해봤습니다. 재밌죠?
아, 기가 막히죠. 네, 외형 자체도 보면 이거는 트랙을 달 수 있는 차가 아니야. 하지만 트랙에서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오닉 5를 빨리 갖고 트랙도 또 달리고 이 차를 화용성 V2L 아직 못 해봤는데 V2L은 제 차가 나오면 그때 해볼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또 동참하셔야죠. 아, 당연하죠.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이오닉 5를 갖고 트랙을 달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아, 진짜. 아.